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보문산에 짓기로 한 국내 최대 높이의 목조 전망대 건립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이 최근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확보한 국비 65억 원도 반납해야 할 상황인데요. 민관 협의를 통해 민선 7기에서 보류했던 보문산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설치도 재추진 조짐을 보이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대전시가 2024년 6월까지 보문산 중턱에 짓기로 한 목조 전망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높이가 48.5m에 달해 목조 건축물로는 국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이 목조 전망대만으로는 관광 랜드마크화가 어렵다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건립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당장 문제는 확보한 국비 반납입니다. 목조 전망대가 일반 초고층 전망대로 설계가 변경될 경우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국비 65억 원을 모두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경기도 광명시에서 목조 전망대 건립을 추진했다 그린벨트 문제로 사업이 불발된 산림청도 대전시 입장 변화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광명에서 이제 국비를 지원받았다 그걸 반납을 시킨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산림청에서도 난감해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민선 7기 내내 논란이 이어진 보문산 연계 교통수단 설치를 놓고도 다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당선인은 대전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시민단체 반대로 보류된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도입을 재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경제성과 필요성을 놓고 9개월에 걸친 민관 공동위원회 수기를 통해 보류한 내용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 당선인을 비난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런 걸 또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시민 합의 과정이나 협의 과정도 있었던 거를 통째로 부정하는 행위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이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하는 가운데 보문산 개발을 비롯한 각종 환경 이슈를 놓고 민선 8기, 민관의 갈등 우려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